그 바를 사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양 보고 사면 되죠. 뭐 그냥 모양 보고 사면 되긴 되는데, 여기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. 까만 거는 슈퍼 콜스라고 돼 있어. 180에서 212 마이크론이다. 이렇게 굵은 것이 입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내려갈수록 더 파인한 거, 그런 뜻이고, 끝이 이제 요거는 잠깐만. 왜 요새 생크 타입이라고 말을 했잖아. 보여 글자가? 글자가 거기 보이나? 네. 생크 타입이라고. 네, 쉔크에 쉔크. 쉔크가 이렇게 요런 건 RA라고 글씨가 보여요? 네, 보여요. RA. 요건 FG 롱이라고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FG는 요거에 프릭션으로 돼 있다는 거고, 요건 RA라는 거는 이 표현을 RA라고 사실 가끔 헷갈려. 뭐 CA라고도 그러는데, 어떻든 이렇게 홈이 파진 걸 RA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돼. HP는 뭐냐면 이게 큰 굵은 거 있잖아. 근데 사실은 말이 틀리는 게 HP도 HP가 핸드피스의 약자거든. 근데 다 핸드피스예요. 이게 핸드피스에 쓰는 거야. 근데 누군가 용어를 그렇게 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알아먹을 수밖에 없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는 뭐 이런 용어는 무시하고 물론 요거 보고 사면 되긴 돼.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쉔크에 따라서 요렇게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돼. 세 가지, 그치? 아까 말했지, 요거랑 요거랑 직경이 달랐죠? 요게 좀 컸잖아요. 요건 더 크고, 직경이. 그리고 모양은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직경이 더 달라. 달라서 요, 각각의 요세 가지, 치과에서 쓰는 것은 요세 가지 스타일로 저 핸드피스에 맞게 쓴다. 그렇게 생각하면 돼. 그 다음에 모양은 끝에는 쉔크가 어떻게 생겼냐를 알아야 되고, 직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거고, 위에는 용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도 있고, 이렇게 카바이드 바라는 것도 있고, 그렇게 된 거야. 그래서 오늘 그 갈아 끼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알고, 이제 발을 어떻게 신청하고 정리하느냐, 그래서 알아봤어요. 오케이.